좋은 인천을 이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원이 공한 것을 비춰본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혜라고, 지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늘 항상 행복을 주시다. 언제나 행복이 아니라 항상 행복을 주시다. 불보살님, 부처님과 옆에 보살님은 항시 늘 행복했다. 그런 말로 지혜를 얻는다. 지혜롭게 생각한다. 지혜롭게 생각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오원이색, 조상행식, 물질과 중심, 육체와 중심, 우리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모든 정신적인 것들이 전체 다 공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텅 비어서 아무것도 뭐냐? 지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실천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지혜를 등극했고 그 지혜를 얻은 것이 오원이 공한 것을 오원이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정신이 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반야심경의 핵심인데 그러면 과연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지금 사리자 색불이고 공불이색, 색투시고 공불이색, 수항형식도 수항형식의 후역시.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리자야 색과 공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투시고 색은 곧 공이요 공조시색, 공은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역부 역시 또한 이와 같다. 사리자 생색불이고 공불이색. 이것은 앞에 있는 조경 오온 대공과 연결시켜서 생명하는 분야 대공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을 다시 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색불이고 공불이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오원이 첫 번째가 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 오, 색은 뭐라 하겠습니까? 육체, 물질.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한자를 하면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텅 빈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색불이고 공불이색. 색은 곧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물질은 번거롭다. 자, 설명했죠? 계속 이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네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변경이 지수와 공사도로 흩어질 것이고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 흔히 색 그러면 몸뚱아리를 생각하세요.
어디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왜 고라고 하는 것이 생기느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고 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 특징이 못하는 인연 위에서 잠시 거리를 화합해야 잠깐 있는 듯 보이지만 고정불변한 영원히 괜찮은 고정불변한 것은 실체는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색즉시공 공주시색 색뿌리공 공부리색 아주 색즉시공 요즘 앞에 똑같은 내용의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색은 즉 공이요 공은 즉 색이다. 같은 말이죠. 같이 반복한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파도가 탁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파도와 바닷물과 보입니까? 둘이 다른 것이 파도와 바닷물과는 둘이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죠. 어째서 학생은 대답을 잘 읽어야겠다. 그렇죠. 내가 물어보면 빨리 대답을 뚝 해야지. 학생 정해야 돼. 알았죠? 네. 너무 좋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우리 봉 홍대 그 근사님이나 해보세요. 딱 가지고 수업 중에 말고 처음이어서 한번도 못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들이면 그래야 이거 텅 위에서 아무도 없는 것같습니다. 공한 것이 분리 없는 것인데 이게 생각이 들죠? 거짓말이구나. 안 들어 좋아 그냥 그냥 좋아 죽겠어. 지향신 착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러나 오락합시다. 관세의 것은 이렇게 노력해서 된 거예요. 수상행식의 뿌리시 수상행식 느낌 상, 생각, 행, 의식 의식작용 그 다음에 식, 의식 이것을 우리는 정신이라고 정신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 하죠. 수상행식도 그것이 이어간다. 이어간다. 신체가 없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그 한 부분을 한 부분을 사랑했어. 멀리 가지 말고 내 자식과 내 남편만 생각해봐. 지금 도와줬겠죠? 대답을 한 번도 안 해요. 이 한 마음으로 고정불변하느냐. 자꾸 이렇게 묘한 일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친근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을 행성에서 반복해요. 우리가 눈 깜깜한 때가 75분의 1초라고 해요. 나 지금 다음 사람은 더 빠릅니다. 아마 거의 뭐 더 빠를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마음이 바뀌네요. 생각이 바뀌네요. 그래서 수상행식도 고정되어 있지 않냐기 때문에 공한 것이더라. 평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더라. 이 대법원, 이 줄은 앞에 말했던 소견 오온대목,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준다. 늘 반복해서 다시 설명한 것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사리가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이라. 이제 뭐 해석할게요. 사리자여 이 모든 법에 응한 모양은 시 제법 공상 이 제법 모든 법에 공상 공의 모양은 불생불멸이고 생한 것도 아니요 생기지도 않고 멸 불멸 소멸하지도 않은 것이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며 부정불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대목은
그 제 모든 고통을 벗어나 복을 내려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한주는 강조했어요. 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공이 무엇이냐, 공의 모양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제법 또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뭐니 플러스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부모, 형제, 이웃, 또 좋은 집, 아파트, 또 차, 자, 전혀 모든 모든 것들이 이 모습으로 영원 법원 제법의 본질의 공상, 공한 모양이다. 점점 모든 제법은 공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번질러서 텅 빈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현상계의 현상의 모든 공한 모양은 어떤 것으로 뭐 남녀 남북 뭐 밤과 낮 자와 우 그다음에 노소 늙고 죽음 뭐 이런 것들 온갖 상대들이 다 포함되는데 특히 우리가 불생 불멸을 한 거다. 불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의 물질에 있어서 생성한 것, 새로 생긴 것도 없고 소멸한 것도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불생 불멸이란 말은 불교에서 가장 여러 경전에 많이 나와요. 특히 화엄경 같은 데 일체법 불생이요 일체법 불멸이다. 모든 법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다. 그 다음에 복화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질량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 말은 자, 이 컵이 있어요. 컵. 자, 이것을 완전히 그냥 가루로 내봐. 가루로 내봐. 이 무게와 이 무게가 다를까요? 틀릴까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이건 중학교 문제 아니라 초등학교 문제예요. 이 컵이 이만한 것이 있어. 뭐, 앞을 모양이 바뀔 뿐이지, 무게가 달라질 수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 막, 뭐, 어떤 것을 끌어올려고 해도, 그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양만 바뀔 뿐이에요. 현재 웃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종이가 있어요. 이걸 불로 태워봐. 그러면, 재가 납니다. 쟤를 이렇게 와 가부가 나가면서 결국 어디가 있잖아. 어떠한 물건도 아무리 없애가지고 아무리 분석에 가라도 아무리 태워도 아무리 녹여도 이 물질을 없앨 수 없어. 이것이 첫 번째로 물질 질량 양과 그 물질을 없앨 수 없다. 자, 어떠한 물건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두 번째가 어떠한 물건도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어. 자, 이 컵이 되게 나와요. 컵이 있어요. 이 컵은 뭘로 만들었어요? 도닥이 하셨네. 그 흙은 어디서 알았어요?
영원히 없을 수 없어. 죄에 의해서 잠시 얽히고 섞여서 이 모양이 나타나 저 모양이 나타날 뿐이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큰 바에서 없는 것이다. 있어. 있는 것인데 이거 분명히 있는데 흔지 흔지. 근데 이게 이제 그 화장실에 간 오디오가 뭐가 되고 녹아서 없어지지는 않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 모양도 있지 않아요. 보정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라는 개념과 또는 공이라는 개념을 거리가 그건 없다. 그냥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공이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무라는 개념을 공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에서 없다. 아니 아니라 없는 것과 같다. 이게 말 단어의 말 장난 같지만 절대로 같은 말은 아닙니다. 텅 뒤에서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불구부정이다.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고.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같은 말이 그래서 좀 대표적인 상대의 개념 세 개를 좀 예를 들 거예요. 이 속에는, 예를 들면, 쇠붙이가 하나 있어요. 쇠붙이. 쇠붙이를 만들어서, 시계 비싼데, 잘해야지. 시계를 만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선이고 어떤 것이 아니 아닌가 구분할 수 있어요. 내 기준에서 내 기준에 할 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깨끗한 거야 라고 자유로 구분할 뿐이지 원래는 구분할 수 없는 정한 것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인도에 혹시 가보셨어요? 인도 뭐 가봤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도 한번 가야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지는 한 번은 인생에서 가볼 만해요. 그 나라는 꼭 부처님 성지를 가보지 않아도, 인도만 다녀와도 인생에 뭘 생각하나. 다녀오면 굉장히 우리나라 고마워. 내 나한테 그렇게 입을 수가 없고, 정말 그냥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안 미워해. 그 정도로 인생이 뭐냐면 그 입구도 저 차 안에 꽃이 무시해 버스 안에 그 서부터 서가 뭐든지 우선이에요. 서가 앞에 서라고 말할 수 없다면 나가는 말 안 해. 그냥 서고 가요. 근데 똥을 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외로운 어떤 표정이겠어요? 멋있는 표정을 짓겠지. 굉장히 괴로워하고 피하고 부럽다고 했다고 도망가는데, 거기서는 뭐냐. 서로 만지고, 좋아하고. 문화상은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부럽다가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 부정해. 왜 그러냐? 공안한 것이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일체심도 모든 것은 마음속에 들어있다. 내 마음이 이 양반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하겠다고 마음이잖아. 그것은 그러나 그것이 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보이는 것이고 부중불가 그러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어제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황금 쪽에 비도 많이 오고, 이쪽, 서울도 보니까 비가 엄청 내려왔더라고요. 이 막부지방에 비가 엄청 오면은, 어떻습니까? 막 기운이 있죠, 기운이.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서쪽
지방에 안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와요. 지구 안에 물량은 그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등학교에 나오시니까 절대로 그냥 없어요. 우리가 모양이 이 여기가 물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쏟아졌다 해서 결국 물이 줄어든 것이냐? 아니에요. 부정불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상대적인 이론을 배우는 것을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한 모습이 어떤 모양이냐. 성교사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